네, 배철현 교수님의 종교와 예술의 기원 강의 잘 들으셨습니다. 3만 5천 년 전부터의 우리의 조상들이 동굴의 천장에 우리가 가닿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그리고 영혼을 생각하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고 그랬던 조상을 가졌었다는 것이 오늘의 여러 가지 이야기의 시작이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강의였고 지금까지 여러 과학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나의 앎의 한계에 대한 뭐 저부터도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그 앎의 한계 그 바깥에 있는 나의 무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경외하고 어떤 신심을 갖는 것으로 돌리면 참 편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럼 말씀해 주신 배철현 교수님과 패널 두 분을 무대에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안... 네. 먼저 맨 끝에 계신 송옥은 교수님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송옥은 교수님은 지금 현재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이시고요. 하버드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하셨고 미국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의 방문교수 지내셨고 미국 샌디에고대 국제관계나 태평양 지역연구대학원의 초빙교수도 지내셨습니다.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로 여러분께서도 많이 익숙하신 얼굴이시겠죠. 그리고 옆에 계신 고광국 박사님은 현재는 키스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전문연구위원이시자 한남대 객관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학부에서는 법학을 그리고 석사로는 철학을 그리고 박사로는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 박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고 어떤 질문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네. 우선 배철환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배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워런 버핏의 그 경영 또 해민 스님의 그 어떤 그 힐링 치료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 워런 버핏의 경영에 대한 우리가 가르침 또는 해민 스님의 그 힐링의 그 이전에 온 우리나라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 먼저 들어야 할 그 배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그 히스토리아 그 역사와 이야기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고 제가 사실 이게 끝날 때까지 패널이라는 거 질문할 사항도 잊어버릴 정도 잘하셨네.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2만 년, 3만 년 전에 그 이제 크로마뇽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심정을 느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예, 그 지혜나 어떤 그런 게 지적인 게 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한 벽화만 가지고 보더라도 피카소가 아, 이 알타미라 그 동굴 그 발견 이후에는 모든 게 쇠퇴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2만 년, 3만 전에 그때와 우리야 과연 그 어떤 지혜나 이런 것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이런 점이 마치 그 크로마뇽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상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 교수님께 물으면은 뭐든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닌데요. 사실 이제 종교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인가요?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종교와 예술의 기원 이렇게 했는데 종교와 예술의 관계도 사실은 이제 부침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종교의 어떤 그 전행적인 그런 거에서 예술이 다만 그 기독교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그림만을 그리는 그런 또 그 어떤 창의성이 제한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네. 그렇게 그 극한 대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 과학 강연으로 지금 주제를 해서 우리가 기원을 하고 있는데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보면은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나온 것처럼 도킨스의 그 만들어진 신이라든지 이런 책에서는 사실 도킨스는 신은 망상이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이제 과학이 모든 것을 또 지배하고 나아갈 길이다. 이 그 신은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전에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에서 또한 진화론을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막의 그 고요함 또는 묵상 또는 그 연민의 정은 우리 인간이 어떤 과학이 발달되더라도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학과 종교 간의 깊은 그런 대립과 또는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종교와 과학의 어떤 그 공통점 또는 니치가 있을 수 있는 건지 네. 그런 그 또 앞으로 어떤 전망이 예견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과학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도 않고 종교를 그렇다고 또 아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제가 맨 처음에 강의 첫 번에 말한 것처럼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고 이것이 전부다라는 생각이 종교 근본주의, 과학 근본주의, 예술 근본주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우주 안에서 정말 티끌과 같다.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라는 미지 세계란 말을 첫 번에 이렇게 꺼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기가 모르는 언노운에 대한 그런 모험과 탐험심과 두려움을 이기려는 노력과 이 그 대상 자체를 아까 루돌프 오토가 말한 대로 다스 간츠 안다레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 절적인 타자인데 전적인 타자. 그러니까 신은 종교에서 다름이라고 말했어요. 다름. 내가 익숙한 세계가 아니라 나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절대 다름.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다름의 극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름이 신이다. 그래서 모든 그 종교에서 말하는 황금률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공자는 기소부력 물시언이라 그래서 자기가 당하신 건 남한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1세기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 토라 전체의 핵심은 당신이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거다. 나머지는 각주에 불과하다. 이게 신약성서에도 말하고 그리고 꿀 안에서도 그래요. 누구든지 상대방이 내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시키는 사람은 무슬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두려움과 자기가 모르는 세계에 대한 알려는 노력 그리고 이제 과학도 사실은 저는 과학 정신이 좋아요. 그래서 도킨스나 이런 말한 사람이 분명히 God delusion이나 신은 죽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어떤 그 신비와 경외에 대한 세상의 것을 너무 그 자기의 권력의 수단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어떤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 신은 없대라는 거예요. 그런 건 가짜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과학자들도 자기가 모르는 세계에 대한 그런 동경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런 모르는 세계에 대한 마음과 자기의 정성 이런 점에서 저는 그거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어떤 자기가 발견하면서 하는 거대한 질서라고도 할 수가 있고 제가 한번 그 연초에 그 한번 절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한 열흘 동안. 그래서 손톱만 봤어요. 열 동안. 손톱이 자라더라고요. 왜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자란다고 그래서 이 뭐 제가 이 곁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접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답게 살고 내가 오늘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그 미지 세계에 대한 도전과 두려움, 그 과정이 예수는 그 표상으로 나타나고 경외로 나타나고 알무로 나타나고, 그래서 같은 걸 지향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과학이 인문학이고 인문학이 사실 예술이고 다 공통의 그런 인류의 자산을 추구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과학자가 신을 믿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공부하는 자연과학으로 신을 규명할 수는 없을까요? 없는 걸까요? 신을 규명하려고 많은 중세기 뭐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을 하고 뭐 데카르트도 뭐 이런 증명하려고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신이라는 거를 전 요즘 고민이 그거예요. 아까 제가 뭐 랄프 왈도 에머슨이나 위트만이 말하는, 이 위트만이 그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셀프 릴라이언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맨 처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Man is his own star예요. 별, 저기 별 있죠. 고대 수메르 사람들은 신을 저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 딩기르라 그래서 별 사인을 신이라고 했거든요. 보이긴 보이지만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존재를 신이라고 수메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에머스는 자기 자신이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는 좀 종교가 좀 달라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종교를 셀프 릴리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교이네요.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교인이 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 안에 위대함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새로운 그런 이제 지금 종교 개혁할 때도 됐고 뭐 새로운 그런 걸 좀 찾고 있습니다. 예. 송호근 교수님께서는 지난번 첫 그 우주의 기원 강의 때 오셨다가 우주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이 우종학 선생님의 말씀에 약간 실망하셔서 집으로 들어가셨었는데요. 오늘 강의는 어떠셨어요? 예, 아주 뭐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배철인 교수님 제가 이제 신문 기사에서만 뵙고 같은 캠퍼스에 있는데 오늘 처음 돼요. 선생님 이제 그저께 자연에서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려고 하다가 바쁘신 것 같아서 못 살.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저는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종교와 예술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학설사와 같은 그런 이제 역사적인 문제는 조금 제가 문외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요즘에 아무튼 종교 문제가 종교가 역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인류사는 종교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사의 배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가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매우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늘 얘기는 그 기원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질문 겸 한두 가지만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배철현 교수님께서 그 기원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만 말씀하신 건 아닌가, 약간의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이제 동굴로부터 시작된 종교적인 체험이죠. 인간이 동굴로 들어갈 때는 동굴성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와 마주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가 뭐 3만 5천 년, 뭐 4만 년 전으로 돌아가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잡혀 먹는 존재로부터 아주 그 안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안전한 상태로 돌아갔다는 말은 프로텍션이 완전히 되어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동굴 세계는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동굴은 정말 희열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동굴이 감금의 공간, 감금의 영역으로 전환해 버렸으니까 지금 우리 도시의 지하 공간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즐거운 공간이 아니죠. 되게 이제 부정적인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를 들여다보지만 사실은 다른 하나의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4만 년 전의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먹고 사는 문제였고 생존의 문제였고 영어로 표현하면 셀프 프리즈베이션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자기 생존 그러니까 이 유지죠. 유지면서 재생산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간은 동물의 공간은 그거를 확보해 줬다. 그거를 그거를 말하자면 그 확신해 주고 그런 공간 안에서 저는 두 가지의 당시의 원시인의 그 수준으로 봐서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감성을 줬을 것이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과 그게 지금 우리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포로부터의 탈출과 내면 세계 들여다보기죠. 근데 얼마나 들여다봤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은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하나의 커다란 측면은 아까 곰브리치의 그 예술가 환상을 말씀하시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풍요에 대한 갈망이죠. 풍요에 대한 갈망은 내가 그림을 그림으로 해서 주로 동물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그림으로 해서 배고픔을 대체할 수 있는 희열이 있어요. 또는 좀 먹이를 내 자식들을 위해 내 후손들을 위해서 먹이를 좀 확보해 달라라고 하는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종교적인 초월 의식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종교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 하나는 초월적인 무엇 공포에 대한 너무나 신비로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은신이고 또 한편으로는 생존 본능을 충족시켜 달라는 갈망입니다. 이 갈망 후자의 갈망은 아마 유희로 표현됐을 거예요. 유희로 표현되면 저 그림 속에도 유희적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몇 개의 그림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한 측면은 그림을 그림으로 인해서 저 그림을 그려놓은 또 다른 미지의 세계에 관한 접촉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정서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 정서가 서로 공감과 추상과 또 다른 공감을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한편으로 지금 예술과 종교의 서로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스토리의 두 변형, 아까 스토리는 정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스토리의 두 개의 변형이 한쪽으로는 종교, 한쪽으로는 예술로 지금까지 진화 또는 성장해 온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세 번째 얘기는 고구려 벽화 얘기인데요. 제가 집 안에 있는 고구려 벽화를 들어가 봤어요. 마침 그것도 동굴에 있습니다. 밑에 약간 3m 지역 내려가가지고 동굴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고구려 벽화가 아마 AD 200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실제로 영적인 세계와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저 사냥의 세계가 그 유희의 세계죠. 그 동물과 인간이 같이 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선녀처럼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반이라고 하는 지역에 원래 고구려 발상지인데 고구려 발상지에 왕의 무덤이 하늘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석축을 쌓아놓고 그 위에 있거든요. 그 말은 천신앙을 갖고 있었다. 한반도는 처음부터 천신앙을 갖고 있었고 천을 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왕이 신과 접속하면서 고구려민에게 안녕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갈망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벽화에는 뭐 제 눈으로 보기에는 유희와 그래 생존을 향한 어떤 풍요로움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초월적인 영적인 어떤 소망이 그 그림에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동굴 속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그것이 한쪽으로는 종교, 한쪽으로는 반드시 분기된다는 표현은 좀 옳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분석적으로 보건대 두 개가 하나는 종교, 하나는 예술로 서로 짝을 이루면서 또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이 주제가 기원이니까 기원이란 과연 무엇인가의 문제로 다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좀 질문을 드리고는데. 네, 교수님 그 첫 번에 지적하신 대로 자기를 보존하고 빙하기 시대에 정말 취약한 자기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하로 내려갔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제가 좀 간과했던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 저도 그게 그러니까 거의 모든 그 곰브리치도 그렇고 이 풍요제사 의식하고 상당히 연결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무슨 어떤 어젠다가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발견된 크로마뇽인들의 뼈를 그 C14 탄소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 안에 그린 그림의 동물들 오록수하고 큰 황소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사슴이 있는데 그거를 거의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식은 염소였다는 거예요. 염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글을 예전에 읽었고 다시 한번 제가 좀 공부하고 싶은 분야인데, 그래서 풍요제사 의식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자기가 정복하고 싶은 커다란 존재에 대해서 사실 이쪽으로 빵 들어가면 여러분 깜깜한데 한 시간 동안 있다가 딱 눈을 썼을 때 완전 자기가 헬루시네이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요즘 해석은 이제 아메리카나 그 아프리카에서 이 사람들이 거의 다리를 꼬고 있다고 이게 뿅 갔다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해서 헬루시네이션 상태에서 그렸다 뭐 이런 이론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풍요제사 의식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오케이 이런 동물들을 더 잡고 사냥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 생존을 위한 마음보다는 이 사람들이 자기와 공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인간이 그 자연 환경에서 죽이고 살고 하는 그 공생의 이런 커다란 그 인연의 띠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요. 그 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어떤 내가 그 자기가 그린 그림의 대상과 좀 오히려 아까 울릉 지역에서 봤던 사자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황소 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엑스타시해서 나중에 지금 그 때아때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런 심지어는 동물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고 아직도 이제 이건 풍요 인간의 그러니까 풍요 제가 자꾸 그러고 싶은 이유는 자꾸 인간을 이기적 기존자 해서 이걸 자꾸 싣고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고대 크로마뇽인들이 영적인 동물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예술적으로 표현한 거는 자기가 내일 먹을 그런 동물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그 해답은 없습니다만 그게 풍요라고 그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그냥 단순히 풍요 의식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네. 네. 뭐 저는 뭐 공감합니다만 제가 그런 이제 문제를 한번 제기해 드려본 건데요. 그 같은 견지에서 보자면 울산에 가 보면 그 반각 때 뭐라 암각화라고 그러네 그죠? 네. 반각 때 암각화 그걸 제가 이 뭐죠 그 이 축소해놓은 그림을 제가 여러분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고래가 다 있어요. 근데 고래가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고래가 춤추고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사냥하는 인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옆에 보면 동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 전체는 아무튼 자연의 축제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약 한 기원전 한 7000년, 5000년에서 한 7000년 사이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거기서 굳이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잡고 잡히는 동물들이 하나의 세계, 그냥 자연스러운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종교성 같은 게 엿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AD 한 200년 정도로 고구려 쪽으로 내려와서 벽화를 보면 그 벽화에는 종교와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이 종교가 어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들이 그 종교에 아무튼
초월신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무엇인가에 영감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예술과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그 반각화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합쳐져 있고 그 다음에 분리되는 이런 과정. 네. 만약에 합쳐져 있다고 얘기하면 지금 이제 강의하신 크로마뇽인 등등 호모사피엔스의 유럽 쪽 얘기가 예술을 그러면 종교의 파생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죠? 아니면은 예술적 영감이 종교를 낳았는지 이건 네. 잘 모르겠고 아무튼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네. 발생하네요. 그럼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고 플로버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캠브리지 대학의 그 유명한 미스 앤 리처 스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화라는 신화가 리처 의뢰를 낳았는지 또는 의뢰가 그런 그 형상하고 언변화하는 신화를 낳았는지 계속 그렇게 이제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의뢰를 통해서 그런 예술 작품을 했는지 그게 뿅 간 상태에서 그려갖고 그게 다시 성소가 돼서 나중에 그런 리처리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겠네요. 그에 대한 해답은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종교, 예술, 과학은 같은 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네. 같은 나무가 뭐냐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야 네. 이제 기원이 되겠는데요. 네, 그런 뭐 언급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플로어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심오한 인간들의 이야기여서? 네. 예. 뭐 질문을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그 평소에 많이 그 좀 생각하던 주제인데 참 그 종교라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자연계에서 참 그 뭘 하지 말라라는 걸 생각하는 건 굉장히 기이한 현상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를 딱 잡아놓고서 이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종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 참 그 짜증나는 거라고 할 거는 굉장히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뭐 불경에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참 사람이 왜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됐을까 하는 게 참 궁금하거든요. 네. 너무 그 사냥감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생산 수단이 발달하고 나니까 배부른 소리를 하게 되는 건지 또 이게 하지 말라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간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종교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참 많은데 이거를 생각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또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된 기원이 뭔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시다면 좀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거는 사회학적인 그 기원은 송 교수님이 막스 베버가 말하는 그 이론이 더 그런 사회 규율로서의 종교를 글쎄요 뭐 십계명도 뭐뭐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많고 뭐뭐 해라는 말은 말씀하신 대로 별로 없는데. 이거는 이제 종교가 어떤 그 사회나 공동체의 중심으로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되면서 그게 이제 기원 후 4세기에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이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로 그리스도교를 삼으면서 이 교리 논쟁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어때야 된다,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이단이라는 개념을 진짜 4세기에 만들어내고 15세기, 16세기에 또 이 인퀴지션 뭐 종교 재판으로 그런 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20세기죠. 1920년대, 30년대 미국에서 특별히 고고학과 찰스 다윈의 이런 생물학으로 해갖고 미국의 일련의 사람들이 펀디멘탈리즘으로 또 아주 이 종교에 있어서 펀디멘탈리즘이 종교이면서 종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종교를 이용한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이 종교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그래서 원래 그 예를 들어서 뭐 붓다나 예수나 무슨 이런 조로짜라슈슈트라나 이렇게 했던 그거는 할 수 없이 사회라는 저는 조직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되면서 그런 규율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제가 오늘 종교를 이제 많은 이제 정의 중에 하나가 이제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하거든요. Ultimate Concern이라고 폴 틸리라는 그런 신학자가 말을 해서 종교 이걸 이제 마루 종자를 썼어요. 마루 종자 마지막 종자를 이제 일본에서도 그래서 이 종교가 개별 종교를 뭘 믿고 안 믿고 뭘 하나 아냐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새로운 견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내가 170cm의 입장에서 보다가 한번 좀 2m 또는 높은 견지에서 나를 좀 관찰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그런 새로운 시선 같은 거를 종교라고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경전에서 재발견되거나 또는 새로운 경전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